독일을 여행했을 때 우리 온누리 팀들이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와 같이 집회를 했어요. 그때 거기에 독일의 노인 독일 분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젊었을 때는 저랬는데 이제 독일은 노인들만 남고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다. 세상 속으로 가버렸다. 이제 그렇게 되면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무신론적으로 변해가요. 물질주의적으로 변해가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요. 휴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이 아닙니까? 인간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취가 사라진다고요. 다음 세대의 너희 자손들, 우리들이 다 아들들과 딸들이 있어요. 군대도 갔겠고 시집도 갔겠고 장가도 갔겠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같이 예수 믿을까? 앞으로 우리같이 예수 믿어줄까? 교회 안 나온다고 싸울 수도 없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세대, 차세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세대들, 나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다른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믿음을 책임지는 것일까? 우리 어머니들은 나를 끌고 새벽기도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주일날 꼬깃꼬깃 헌금을 쥐어주면서 교회 가게 했어요. 싫어도 그걸 했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게 필요해요. 자녀들 잘 챙기세요. 이것밖에는 우리가 넘겨줄 유산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차세대. 우리는 지금부터 헌신의 힘을 다하여 우리 차세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아이들이 게임에 붙어 살게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살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주고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어렸을 때부터 아웃리치를 시키고 열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내일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